두 용량 모두에서 발기부전하고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어요. 안녕하세요. 뉴의 김진우입니다. 피나스테리드 5mg은 이제 피나스테리드 탈모 치료에 쓰이는 약이죠. 이거는 이제 1mg, 5mg 두 종류가 있는데 5mg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, 1mg은 남성형 탈모 치료로 쓰이는 약이에요. 피나스테리드는 굉장히 좋은 약인데 일부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, 특히 이제 성기능 장애에 대한 악명이 높은 약이죠. 근데 부작용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. 5% 내외 정도고요. 부작용이 따라도 이제 약을 끊거나 용량을 줄이면 부작용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안심하시라고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영국에서 온 편지 같네. 영국에서 발표된 이게 논문이 하나 있는데, 피나스테리드 5mg 먹는 사람,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먹는 사람 71,849명, 그리고 1mg 탈모 치료를 드시는 분이 12,346명을 대상으로 이제 후향적 연구를 했어요. 먼저 딱 뭐 실험들을 통해서 막 나온 데이터들을 취합을 한 거죠. 처음부터 디자인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런 걸 이제 후향적 연구라고 하는데, 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게 장점이에요. 대신에 후향적 연구는 그래서 요 두 용량 모두에서 발기부전하고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어요.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증상을 앓고 있었던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제 발기부전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그래서 요 결과 물론 하나만 보고 관계가 없고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. 이런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도 꽤 많다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부작용이 걱정돼서 이제 약 복용을 좀 주저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있어도 확률이 이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. 많이 보는 게 한 10%, 적게 보는 논문에서는 1%. 너무 두려워 마시고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탈모 있으신 분들. 네, 그래요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